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9절로 있는 창세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에 이어서 태고사 우어게슈시트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지는 마치 서사시와 같고 하나님의 창조 또 태초의 날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창조 또 인간의 안에 빛나는 또 하나님의 존귀함과 형상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유가 그들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고 그들이 다시 죄와 또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로 접어들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새로 진행시키신다. 이 엄청난 서사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태고사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들, 창세기 이후에도 그렇지만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 족보를 다루게 되겠지만 이 족보는 굉장히 축약된 족보입니다. 연대기적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고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셀렉티브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샘의 10대 손에서 이제 노아가 나는데 그 중간에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샘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이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연대를 계산하고 2046년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계산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아무렇게나 쓰여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이 족보에는 그래서 또 다른 그 자손들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종종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직계를 따라 연속성이 되어 있지 않죠.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름들이 들어가죠. 창세기는 10대 10대 이렇게 얘기를 좋아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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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 끊어가는 방식이 다르다. 성경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굉장히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그 시간과 역사를 배열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 노아의 10대 손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10대 손 아브라함 이 10대라는 것에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를 둘 수도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11장은 뭐의 마지막 장이라고요? 잊어버리셨죠. 태고사의 마지막 장.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전체 큰 틀이 담겨 있는 그 서사적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죠.
그 11장의 제일 마지막은 셈의 족보, 노아의 세 자손 셈, 함, 야벳에서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셈의 족보 중에서도 마지막 중요한 결정적인 인물 아브람, 이 아브람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다시 소개하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고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사라고 하죠? 적장사, 적장사라고 얘기죠. 유목민 적장들을 타는 그 적장사. 그래서 태고사와 적장사를 연결하는 그 매듭 부분에 바로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출생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연결고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큰 이야기죠. 태어나고 또 죽는 것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도 보면 거기에 새로운 플롯이 짜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키가 등장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디코딩의 열쇠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그려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낼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 두 개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거대한 이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보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진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 그 빛에서 이 전체의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아하, 우리는 거기에서 길을 찾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중요한 고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누구냐면 바로 셈의 후예 데라의 아들에게서 난 아브람과 그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또 우리 삶을 거기에 비춰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키를 함께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국이 셈의 후예들이 이 열국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쫙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셈의 구대손 이 데라, 그리고 데라를 통해서 낳은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해외에 사는 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한 굉장히 그 자전적인 의미도 강한 분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미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도 의외로 그러시더라고요. 또 파리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가도 역시
굉장히 자부심 있는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된 데 대한 독일은 제가 살아서 뭐 별로 그렇게 못 느끼고 있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그죠? 이제 우리 본토에서 주류로 살고 굉장히 성취된 삶을 사는 사람만 아 좀 굉장한 자기 존재 의미를 갖고 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어차피 존재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어로 한 사람은 이러하니라 딱 내 얘기 같아서 그렇군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말씀에 물결이 치는 대로 예,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파도처럼 부서지고 향기처럼 사라져서 주님 나라에 스며들 뿐이죠. 예, 이 참을 수 없는 존재감의 가벼움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존재감이 이렇게 높은 분들도 많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 은자의 나라 잊혀진 대륙의 저 끝에 있었던 이 조선 반도에 그 중에서도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보고 불러내고 또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 존재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말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북한과 대화가 되면서 이제 북한이 조명되고 기사에 보니까 뭐 북한의 원유 매장량이 세계 3위라는 이상한 얘기도 들리던데 아니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가 막 나와도 되는 거예요? 원유 3위 그럼 우리가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처럼 평양으로 꾸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석유통 메고 가가지고 석유 좀 주세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뭐 이런 게 저희가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느새 은하수가 쫙 하늘에 펼쳐지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게 됐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10억인의 나라 중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 세계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었을까? 여행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온 세계에 펼쳐졌을까? 그럼 그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다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별로 당연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아처럼 막 흩어진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방글라데시로도 유학을 가느냐고요. 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 가도 한국 유학생은 있어요. 케냐에 가도 한국 유학생이 있고요. 카메룬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 선교사님 자녀들은 있죠. 왜 제일 많은 나라에 우리가 나가 있느냐고요. 그 나가서 뭐 해요? 우리가? 그죠? 그 나라를 휘어잡아요? 주름잡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지금 10년 이상을 살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약간 그 그림자처럼 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림자처럼 돼요. 뭐 그림자 같은 삶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시니까 상당히 당당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상당히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전전긍긍해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만 나면 아 뭐 잘못된 건 아닐까 또 차를 잘못 세운 건 아닐까 누가 어디다가 뭐를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떠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주눅들어 있습니다. 뭐 짐짓당당해 보려고 하지만 마냥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앞에다가 이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시위하듯이 차를 꽉 세워요.
몇 번 이건 우리 주차장이다고 이렇게 붙여놓지만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견인을 시키거나 가서 좀 세게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아무리 다들 조심하긴 하지만 그 중에 몇 분이라도 여기다 또 세우거든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알으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또 성도들에게 매번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자존감을 약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네. 또 이 땅의 소리는 얼마나 환영받는 손님일까?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도 그렇게 자신은 없는 부분이죠. 저는 유럽에는 코리아타운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이나타운 들어가면 벌써 냄새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간판도 다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뭐 어디든 그 나라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그 토성 문화가 있죠. 중국식의 밀집 또 그 정도의 위생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의 게토를 만드는 저는 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코리아타운은 만들지 맙시다. 그죠? 예. 한약방 옆에 침수론 있고 그 옆에 미장원 있고 그 옆에 도넛 가게 있고 그 옆에 부동산 가게 있고 그 옆에 병원 있고 그죠? 예. 그 옆에 교회 있고 그 옆에 또 비디오 가게 있고 그 옆에 세탁소 그 옆에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라도 모여야 뭔가 우리에게 존재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뭘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셈의 후예이지만 셈의 후예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니므롯과 같은 용사들, 그는 구스의 아들이죠. 예. 그리고 에집트로 내려간 이들, 그리고 가나안의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문화를 번성케 하고 그들은 애굽과 바벨론과 가나안과 그 핵심적인 도시와 문명들을 이루면서 그 땅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팔이 굵은 사람이 노 잘 젖고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잘 달리고 키가 큰 사람이 높은 데다 저장하고 이런 육의 법칙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셈의 후예들에게 뭐 특별한 게 있었을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그네 인생에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좀 궁색하죠?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독일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에서 살게 됐는데 야 이제 안 들어오니 그러는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요 뭐 들어가고 싶은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독일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휴 참 내 팔자가 박복하더니 애들이 어떻게 가가지고 이상해져가지고 예? 예수 귀신 믿어가지고 객지에서 원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셈의 후예들은 누군가? 두 번째 오늘 얘기해 달라고 넘어가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운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존재감으로 다시 변신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죠. 구 바벨론의 이미 문명의 중심지
거기에서 꽤 자리 잡고 살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과 연관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네. 박영선 같은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네. 그들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과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의 수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데라의 의지도 역시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도 않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유도 뚜렷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십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도 쓰지만 한여름밤의 꿈도 쓰듯이 그리고 햄릿이라는 캐릭터도 그가 만들어내지만 오델로도 맥베드도 그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듯이 비극의 주인공도 만들지만 희극의 열쇠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그리고 골짜기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대행자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스라엘의 창조입니다. 국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존재감 없는 제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저만 희망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희망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감 없는 나이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의 새 희망입니다.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고요. 누려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기 위해서 한계 없기 때문이에요. 한계 없어요. 하나도 한계 없어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셈의 후손으로 갈수록요 두드러진 게 없어요. 우월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그래서 마치 요셉과 마리아의 집과 같아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몰락한 다윗의 후손 마리아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 속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 아니냐? 너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낸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누가 내고 흐르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택한 백성은 길가에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깨지실랍니까? 예? 영화도 좀 누리고 사업도 좀 더 해보고 자식 자랑도 좀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항복선언 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장 31절 3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굉장히 스산하고 처량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마음이 있었던 데라는 결국은 하란에서 생을 다하고 맙니다. 왠지 뭔가 단절되는 느낌. 그러나 그 이야기는 가나안으로 가는 로드맵을 그 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갈 수 있는 힘도 사라졌고 이유도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불가능한 가운데 길을 여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연상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말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았고요. 사마리아를 넘어간다는 것도 그냥 어디 징검징검 받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면 복음으로 사마리아를 물들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를 극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소아시아를 지나야 됐고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그 수많은 부족들과 또 로마의 그 직할령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그들이 정복하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유럽 대륙이 막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했어요.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것, 지리를 뛰어넘는다는 것, 편견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 종교들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존재감 없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경계를 뛰어넘고 대륙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 때로는 일행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딱 한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많을 때는 서너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안디옥에서는 some people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칭호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붉은 줄은 신랄처럼 끊길 듯 하면서도 그러나 복음의 길을 달리고 달리면서 주님의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로드맵은 끊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앞당겨보자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문장형 이름입니다. 문장형 이름.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근데 하나님 곧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될 바로 그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 이름을 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것으로 받기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혼하면 이름 바꾸죠. 결혼하면. 네? 한국 사람은 안 바꾸는데 외국 살면, 외국 살면 바꿔요. 네, 외국 사람 이름 바꾸고요. 그 다음 또 언제 이름 바꿔요? 왕이 왕위를 계승하면 이름을 바꿉니다. 왕으로서의 계승하면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거죠. 그는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성경에서 61번 나오고요. 그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258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의 12장 이하에 보면 10번의 시련을 거치죠. 잘 짜여진 플롯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는 10번의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쓰여진 이야기라고 보려고 했더니 우리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못지않아요. 못지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한마음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20여 년 살아오면서 쓴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실현하고 또 이루어가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고 또 열방과 또 우리의 주님 오실 길을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역시 잘 짜여진 플롯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몇 년? 75년. 그리고 자식 없이 몇 년? 25년.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몇 년? 75년. 그래서 175. 네. 탁탁 아구가 떨어지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구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아구가 딱딱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동사 하나님이죠. 가라.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가라. 그리고 이제 네 맘대로 알아서 해가 아니라 가라라는 그 동사 안에는 많은 동사가 그 안에 축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걸 이루어 주리라. 복을 주리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된다. 내가 축복한다.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 네가 복을 얻으리라. 이 동사들이 모두 12장 1절에 나오는 명령형 가라라는 말에 주르륵 따라오는 동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고생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 나면서 혹시라도 어렵게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맘 안 좋을 때는 그런 얘기하면 꽤 길게 얘기할 수 있지요. 예, 뭐 혹시 유학하신 분들 중에 유학하다가 뭐가 꼬여가지고 뭐 어려운 일 있었던 얘기, 그 얘기 하려면 좀 길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 길게 해봐야 마음이 조금 쓰릴 뿐이지, 예,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난 이야기,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야기, 이건 never ending story예요.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존재감 없는 나그네 인생 속에 어떤 그런 끝없는 이야기의 셈이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은 가슴 안에 물을 파보니 늘숨물밖에 안 나왔었는데 우리 안에 어느샌가 끝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의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다 부정적인 성품에, 그렇죠? 예, 뭐 미스터 짜증에 미세스 신경질에, 그리고 뭐 미스터 우울, 미세스 비관,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우리가 양육하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사들 안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은 갯불. 그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약한 자고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의심했고 고민했고, 그러나 부르지만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가슴으로 품은 사람, 가슴으로 품은 사람. 이해가 되죠? 예. 엄마들은 자식을 가슴에 품죠. 잘 될지 못 될지, 제 양말도 못 챙기는 거 보니 저게 제대로 될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가슴에 품죠.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가슴에 품고, 예, 부르심은 가슴으로 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들도 가슴으로 품는 사람들, 뭐 대단하게 탁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 예수님의 성육한 생명은 그의 안에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안에서 품어 부화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아브라함의 길에 주단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단을 깔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병마도 건너야 될지 모르고 또 이런저런 이별의 아픔도 건너야 될지 모르고 부패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지도 모르고 악한 영이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게 따로 있죠.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갈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님은 우리의 자손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민 역사 속의 또 하나의 이야기이고 유럽사에서 우리는 하나의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여러 부족 민족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대표단수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크게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비전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새처럼 이 겨울 어떻게 날까 그런 걱정만 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저도 허황된 얘기는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을 가슴으로 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없는 이야기가 밤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야기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삶의 그 무게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테라에 유랑하는 족보였지만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 오늘 또 가슴 벅차게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